삶의 본질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 안에서 스스로 찾는 것이다. 이 말은 내 삶의 가치관이며 지향하는 인생의 모습이다. 나는 20대 때만 해도 반복되는 일상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며 진짜 나의 삶은 다른 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30살 풋내기 주부 시절에는 내가 좋은 것보다 남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려 애쓰고 공식화된 듯한 살림의 테크닉을 따라하기도 살림의 팽창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다. 그러다 왠지 나와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많이 사고 채우고만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며 찾은 그 시절 나의 방황의 이유는 바로 결핍이었다. 끝없는 욕망, 주변 사람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생겨나는 상대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게 근본적 원인을 찾게 되니 방황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내가 사는 공간을 물건으로 채우기보다 내면의 행복을 채우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내가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간소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삶을 무겁게 누르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완전함을 향해 가야 하긴 하지만 그간의 내려놓음의 시간을 지내며 비움과 간소함, 소유에 관한 생각들, 내 안에서 정리된 간소한 삶에 관한 생각들을 간추려 볼까 한다. 최근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유에 대해 소통하고 간소한 삶의 방법을 공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무적이며 좋은 흐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 하루에 무조건 한 개씩 버리기나 버리기 게임처럼 비움을 게임처럼 경쟁하며 행한다는 이야기를 접하며 비움의 본질보다는 비우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물론 강제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비움의 본질에 도달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말이다. 절약을 위한 절약이 되다 보면 알뜰함이 아닌 인색함이 될 수도 있다. 비움도 비우기 자체를 위한 비움이 되어버리면 내면의 충만함이 아닌 공허함이 남게 된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라도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본질보다는 행위에만 전념을 하게 된다. 비우는 행위는 결코 한때의 유행이나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없다. 삶 전체의 가치관을 관통하는 것이므로 조급하게 비우려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평생 비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조급하게 비운 물건은 결국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우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한 번씩은 내가 간소한 삶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찬찬히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갖고 있는 물건들을 들여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물건들도 있지만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거나 유행에 휩쓸려 구입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소유는 필요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소비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렇게 사들인 물건들은 결국 후회를 남기며 사용하지 않은 채 공간만 차지하게 된다. 진정한 내 것, 나에게 어울리거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낯선 물건에 대해 스스로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게 익숙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다. 사서 후회만 남기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려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필요한 물건이 없다는 것에 놀랄지도 모른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서
얼굴에 바르는 것들을 비우고 대신 나의 건강과 식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나는 늘리게 되었다. 몸을 감싸고 있는 옷들의 값어치보다 그것을 입고 걸치는 이의 사람됨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옷장 속의 옷들도 비워나가게 됐다. 음식을 할 때도 도구가 많다고 맛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이에 대한 사랑을 담아 천천히 정성껏 준비하고 자연에서 나는 제철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게 서랍 속 조리 도구들을 비워나가게 되고 요리 과정에 정성을 들이는 시간을 늘리게 되었다. 비우고 비우다 보니 내가 물건들에 쏟은 관심들은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자연의 변화 하나하나에 세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자연과 환경을 더욱더 중히 여기게 됐다. 가장 자연에 가깝고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 그렇게 자연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들의 변화를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나라는 작은 존재를 더욱 단단히 만들고픈 욕구가 생기게 된다. 혼자 멍하니 사색하는 시간과 책 읽는 시간이 삶에서 얼마나 재미지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비움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친환경과 이어지고 친환경은 곧 느리게 사는 삶과 이어지며 느리게 사는 삶은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침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비움은 곧 나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움의 방식과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간소한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한 가지가 아닐까 싶다.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비운다는 것은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진짜 나와 관계를 맺는 것들만 남겨둠으로써 온전히 나로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나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게 있어 비움이란 비워내어 헐렁해진 공간을 확인하며 뿌듯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와 닮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나의 존재, 내가 지향하고 있는 나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내 비움의 목적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나의 가치관에 따라 집도 변해감을 느낀다. 집안을 채우고 있는 물건만 봐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집이 변해가는 과정만 보아도 주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삶은 남북에 좋도록 꾸며놓은 삶이 아닌 내가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이라 생각한다. 꼭 살림이나 요리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저 비우는 삶 속에서 남긴 자신의 소유물에 애정을 갖고 가꾸어주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이요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그러한 생활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리라. 완벽하다는 것은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것이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이 말은 비움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만 같다. 본래의 나, 나의 삶은 주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족한 것.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이 주어진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